이재수 춘천시장의 임기가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 시장이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 시장이 출마할 무렵부터 불과 두 달 사이에 공무원 17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춘천시 녹지공원과 직원 3명은 올해 4월 중순 네덜란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세계 원예 박람회 참석이었습니다. 박람회 참석은 이틀, 그 외 나흘은 튤립축제, 식물원 등을 견학했습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의 춘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꼭 필요한 출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우선은 잡고 있는데 그 개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뒤이어 춘천시 하숙과 직원 4명도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보고 왔습니다. 당시 함께 출장을 갔던 상하수도 사업본부장은 자신이 직접 출장 결과 보고서를 쓰고 적합하다라는 결재까지 했습니다. 하수 처리장 이전하면서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해갖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풀려갖고서는 간 거지. 춘천시 문화예술과와 춘천문화재단은 인형극 학교를 둘러보겠다며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먼저 출발하고 이틀 뒤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현지에서 합류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무렵인 올해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춘천시에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7개 부서 17명입니다. 여비는 모두 합해 5,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출장 심사는 국장급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외부 인사는 없었습니다. 당초 출장 결과에 대해 평가 보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후 출장 보고회는 정작 코로나 등을 이유로 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